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아글레오 레마의 네 종류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키우는 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글레오 레마의 이게 오로라였나? 네. 가장 왼쪽 이곳이 아글레오 레마 오로라하고 얘는 아글레오 레마 지리용인데요. 얘네 둘하고 또 하나를 사무실이 너무 심심하고 화사한 게 없어서 이세 종류를 샀는데 하나 죽었어요. 죽어서 급히 이거 둘이를 갖고 그 거실이 있는 집으로 갖고 내려왔던 거고요. 21년도 겨울에 내려왔고요. 얘네들은 얘는 아글레오 레마 엔젤인데요. 이 엔젤은 작년 10월 말에 샀어요. 얘들이 워낙 잎사귀가 예뻐서 꽃 같지 않고, 얘도 꽃이 지리용, 이거 오로라, 얘네들 다 피어있는데요. 근데 두개 이상 피어있는 거 많이 봤지만, 한 번에 두개 나오는 이 아글레오 레마 스노우 화이트. 예. 근데 제가 얘들은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 이려면 여기 화이트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색깔이 라이트 그린, 그러니까 우리말로 연두죠. 연두색으로 된다는 거는 햇빛이 모자라서 그래서 급히 창가 쪽으로 보냈더니 이제 화이트가 나오죠. 예. 아직 좀 적은데요. 어쨌든 이 모든 이 화초들이 음지식물, 반음지식물, 뭐 반양지식물 뭐 해도 이 아이들이 빛이 필요해요. 햇빛. 햇빛이 필요하니까 이 햇빛 가까이 갖다 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자꾸 하나씩 두씩 키우다 보니까 아글레오 레마 얘네들도 지금 원래 세개 예쁜 화려한 거 샀던 거고, 그중에 하나 죽었길래 두개 데려왔는데 그 죽은 게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엔젤은 그 후에 산 거고, 스노우 화이트는 올해 산 건데요. 예. 이 아이들이 참 잎사귀가 너무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세요. 그 창가 쪽에 놓고 키우면 이 화려한 색깔을 볼수 있어요. 저는 2주일이나 3주일 만에 오니까 이 아이들이 그 죽지 않고 잘 살아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여러 개의 포기?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엔젤은 산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잘못 찍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한 4개 정도 된것 같아요. 요거를 갖다가 또 어느 날 가을에 분갈이 해서 또 개체수 늘려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그 상토 필요하고, 이 오로라도 여러 갠데, 오로라가 원래 구입할 때 사진에 비해서는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런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그런지, 아직은 예쁘지 않지만 얘도 분갈이 가을에 할 겁니다. 아직 그 스노우 화이트는 구입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잘만 커지고 있죠. 여러분, 아글레오 레마 사형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걸 키워보세요. 아글레오 레마. 화려한 거 일단 하나씩 키워보시면서 하나씩 늘려도 되고요. 예. 그 하나가 또 새로운 가지들이 막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눔도 해보시고 그럼 좋잖아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화초가 참 많이 눌러줍니다. 예.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를 우리 화초, 예쁜 화초로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